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도전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여덟 문제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주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나 안 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체육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채점을 해보고 또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뭐가 정답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몸은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뭘 해야 되겠죠? 체수님 뭐 해야 되죠? 준비운동! 네! 준비운동을 하고 오겠습니다. 선생님도 체육선생님과 준비운동을 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하셨죠? 네. 예. 아이고 선생님도 같이 운동하고 싶지만 이렇게 모니터 상으로 봐서 아쉽지만 우리 같은 운동 했다는 거에 큰 만족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문제 푸셨죠? 네. 여덟 문제. 잘 어떻게 풀만 하셨습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유 어려 어려 어려우셨던가. 그럼 우리.
우리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나 그때 풀었던 답 적어놓은 거 있으면 같이 꺼내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뭐였죠? 도전 활동에 참가한 학생의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연습을 많이 해서 꼭 현수를 이길 거예요. 왜 이게 답이 아닌가요? 이번 단어는 도전 활동이에요. 예. 도전 활동은 혼자서 스스로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이기겠다, 신체적으로 겨뤄서 이기는 거는 다음에 경쟁 활동에서. 경쟁 활동에서. 예. 도전 활동에서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이기고 싶으면 누구를 이겨야 된다? 자기 자신을. 그렇죠. 하면 연습을 많이 해서 꼭 스스로를 이겨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좋은 답이었을 것 같네요. 네. 네. 1번의 답은 3번. 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매트와 뛰어들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해야 할 신체 부위를 모두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1번 손목, 2번 목, 3번 어깨, 4번 발목인데 정답은 모두다. 예. 1, 2, 3, 4번 다였어요. 모두다. 준비 운동은 할수록 좋은 거예요. 열심히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매트 띵틀 하다 보면 이런 관절, 어깨, 팔목, 뭐 발목 많이 쓰기 때문에 모두 충분히 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3번 매트 운동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요거가 좀 애매했는데요. 정답은 2번. 특정한 신체 부위만 사용합니다. 예, 매트 당장 앞구르기만 해도 머리부터 막 어깨, 팔, 뭐 허리 다 쓰니까. 예. 모든 부위를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매트 운동이 더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2번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앞구르기를 잘하는 요령으로 바른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하나씩 읽어야겠네요. 1번. 두 팔로 매트를 짚고 고개는 앞쪽을 바라보면요 목이 꺾여요. 큰일 납니다. 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자, 2번. 턱을 아래로 당겨 몸을 동그랗게 만드는 게 정답. 4번의 답은 2번. 자, 한쪽 어깨로 안전하게 구르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앞구르기가 아니고 낙법. 안전해요. 낙법. 4번. 일어서서 앞으로 뛰어나가면 안 되죠. 예, 이게 구르고 나서 일어서서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앞으로 뛰어나가면 그건 이제 프리러닝 뭐 그런 건가 봅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는 뒤구르기 동작 연습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것도 4번하고 좀 비슷했어요. 팔을 머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뒤구르기에서 상당히 특히,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은 우리랑 다르게 머리가 크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팔로 밀지 않으면 목이 다쳐요. 충분히 밀어주는 것. 2번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고 구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겁니다. 3번 자신감을 갖고 구르기 시작한 것도 당연한 거죠. 자신감. 4번 뭐예요? 한쪽 어깨를 이용해서 구르는 연습을 한다. 이건 뭐라고요? 낙법. 그리고 뒤로 구를 때는요 이게 친구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안 구르고 고개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구르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뒤로 구르다가 무서우니까 안에 힘이 빠져가지고 한쪽으로 구르면 여기에 이제 담이 오면 이래가지고 안 움직여 병원 가야 돼.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 맞습니다. 아닌 것이니까 4번. 자, 6번 읽어주세요. 띔틀 기본 자세에서의 올바른 손 짚는 위치는? 띔틀 움직이기 귀찮아. 띔틀 보이게 보여줘. 이렇게 보여줘. 아이고 움직이기 귀찮아. 자, 네, 1번 움직이기 귀찮아서. 자, 1번 앞. 여기는 이제 앞 구르기 할 때. 예. 지금 문제는 기본 동작이기 때문에 2번 중간 여긴 아니고요 좀 더 가서 3번 뒤 여기 이렇게. 예. 4번 예. 안 짚는다. 안 짚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띠틀이 아니고요 그 뭐라고 하는 육상에서 그 허들이고요. 예.
기본 넘기 할 때는 3분의 2죠. 앞 뒤쪽을 짚고요. 앞구르기 할 때는 여기 내 몸에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아이고. 다음 7번입니다. 띵트를 넣는 자세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발 구름판은 한 발로 발 구름판 아 으아 뛰어가지고 여기서 딱 한 발로 짚고 점프를 해서 두 발로 딱 두 발로 예 이렇게 짚어서 점프를 해야 되지 한 발로 짚으면 균형도 안 잡히고 그리고 높게 뛸 수가 없어요. 2번 넘는 자세에 따라 손 짚는 위치가 다르다. 어, 맞죠? 맞습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3번 손을 짚고 발구는 판을 받는다. 이건 여기서 못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띵틀이 원래 발구름판에서 점프가 높게 돼요. 얘는 지금 낮아서 그런데 그래서 팔에 힘으로 넣는 게 아니고 예. 발 짚고 손 짚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게 안전하고 정확한 자세입니다. 네, 4번 착지 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예, 지금 저는 예, 너무 빨리 가서 균형을 못 잡았는데요. 이제 최대한 많이 안 움직이게. 왜냐면 이게 실제로 띵틀 경기에서는요. 딱 짚은 데에서 발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감점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번에 1번입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예. 도전 활동에서 서로 잘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격려의 말 세 가지. 예, 뭐 격려의 말은 많겠죠. 반대로 친구가 나한테 해줬을 때 내가 기분이 좋고 힘이 난다면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뭐 잘하고 있어, 넌 뭐 최고야. 멋지다, 넌 최고야, 뭐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괜찮아, 뭐 멋진 걸, 웃자, 어서 등등 친구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말. 예, 나쁜 말은 따라할까봐 안 하려고요. 네 이상 여덟 문제 끝났습니다. 아휴 왜 힘들지? 이렇게 도전 활동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매트 동작 많이 배웠어. 앞구르기, 뒷구르기, 옆돌기, 그 다음 나무나무 서기까지 배웠고요. 띵틀도 그냥 기본 띵틀에서부터 이제 뭐 높은 거 뛰기, 옆으로 놓고 뛰기, 또 앞에서 앞구르기까지 이렇게 많이 배워봤는데요. 자, 이렇게 도전 활동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수업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체육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체온케. 네. 여러분 안녕. 안녕.